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금전적 문제 때문입니까? 이렇게 없으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국가범행도 있으십니까? 국가범행이 어디냐? 사회가 당장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망가 안 하시는 거야. 국가범행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런 판매도 개인적인 것들은 환자들은 죄송하지. 전자발찌 훼손을 전후해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강모 씨. 오늘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성하는 기미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백기종 팀장도 저 강모 씨 기자들과 주고받는 네. 대화 들으셨죠? 봤습니다. 예. 보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은 사건들 뭐 수백 건을 해봤고 또 수십 건의 강력 사건도 이제 처리를 해봤었는데요. 지금 이 강모 씨 56세 된 이 남성은 17세 때부터 특수활동 구속이 된 이후에 예. 지금 최근에 5월 달에 출소할 때까지 무려 15년의 장기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기초적인 표본 조사가 알려진 게 뭐냐면. 경계성 그 인격 장애 네. 있거든요.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이제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충동 조절 장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파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출소를 해가지고 그 수영 생활 할 때 몰랐던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만났던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의 어떤 이력이 알려진 이후에 경계 눈초리가 있으면은 심적인 왜곡이 오는데 그때. 같이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나의 어떤 반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본인은 사회에서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애국된 심리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 현직에서 이제 많은 사건 다뤄본 그 측면에서 경험칙에서 보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자들에게 묻는데 통상적인 강력범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사회가 오히려 더 비정상적인데.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범행의 원인, 이유를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돌리고 사회 탓으로 돌리고 그 많은 범죄자들이 이런 행태를 좀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본인이 큰 잘못이 없는데 사회나 내 주변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타락을 하거나 악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기 기자가 물을 때 이 강모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4명을 살해하고 19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제가 현직에 있을 텐데요. 네. 그 정남규라는 연쇄 살인. 예. 이 사람이 재판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어.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혈액 이런 부분에 대한 향기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마지막에 서울구치소에서 살인을 또 안 합니다. 그 살인이 뭐냐면 결국 살인의 욕구를 못 이겨서 자기를 죽이는 아이고. 자살을 하는 그런 예. 살인을 합니다. 사실 범죄자들이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화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어떤 선고된 수영 생활만 하다가 형식적인 그런 생활하다가 나와서 사회에 부적응하게 될 때 이런 어떤 악행을 또 저지르게 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심리가 전부 남을 탓하는 이런 요소가 큰 어떤 범죄 심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이 청구가 됐고 영장 심사도 받았는데 말이죠. 어떤 살인의 그 동기. 네. 이유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이 반드시 입증해야 되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진전된 수사 내용이 있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피의자 신문 조서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쳤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인 상태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심사 때도 판사님 앞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처음에 진술은 뭐라고 했냐면 최초의 여성은 어떤 거냐면 성범죄 관련한 네. 시도를 했는데 저항을 해서 살해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 50대 여성은
금전 관계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형태의 말을 해서 살해를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조짐들이 이미 나왔어요. 21일 날 50대 후반의 여성, 그 차 속, 본인의 차 속에서 살해된 이 여성은 21일 날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 편의점 종업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소리가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이미 요청을 한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끔찍한 피해자로 그 사망을 하셨는데 이 경찰에서 이 진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질 심사에서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어떤 폭력적 성향의 행태를 보이는 이 모습들이 보면 지극히 지금 정상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향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건 100% 뻔한 사실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의거에서 이 인적상 어떤 신병에 대한 어떤 그 심의를 거친 끝에 아마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해서 정말 진정한 동기가 뭔가 이걸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많은 어떤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이런 범죄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그 여성들이요 전자발찌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심리가 소위 포비아 증세라고 네. 굉장히 확산돼 있다는 거 이거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남성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제가 그동안 많은 강력 범죄 혐의자들이 영장 심사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자들 앞에 섰을 때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거나 네. 다만 불만이 있으면 노려본다거나 뭐 그런 모습까지는 봤지만 기자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들이댔던 마이크를 쳐서 떨어뜨리는 행동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연쇄살인범 하나가 강력 수사대에서 사실은 그 다가오는 피해 가족을 한번 발길로 찬 사건도 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사회에 대한 적개심 또 타인에 대한 적개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잘못이 없는데 나는 수감 생활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왜곡된 심리가 결국은 저런 형태로 발로가 되고 폭력 성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의 대응이 사실은 절실히 필요하다. 또 교화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SBS 경찰팀 기자들이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제 8시 뉴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모 씨가 범행을 아마 전후해서 그 과정에서 아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한 그 내용을 입수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것인데요. 그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1차 범행을 저지르고 난 그 직후였던 것 같은데 그 자수를 권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여요. 상당히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뭐 거칠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6일 날 그러니까 12시 자정 전에 이미 그 40대 여성이 살해된 상태였거든요. 송파지 그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후에 이제 도주를 생각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뭐 커터칼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서 손에 피가 철철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도 아마 굉장히 갈등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경험 측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수영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밖에 나
나와서 어떤 모멸감이나 어떤 편견을 스스로 갖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교도소가 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강모 씨 같은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살해를 하고 그리고 또 도주를 생각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본능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번째 살해된 피해자를 싣고 송파 경찰서에 아침에 자수를 했거든요. 그 피해자 차량에다 시신을 싣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 지극히 애곡된 심리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 부적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남을 탓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갈짓자 행태의 어떤 행동이나 범행을 하고 또 그런 심리의 어떤 정착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파멸로 가는 이런 것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제 또 우리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말이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이제 이 강 씨를 찾기 위해서 수색작전을 펼쳤는데 경찰을 먼저 발견하고 도망쳤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서울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추적을 하고 했었는데 20m 지점에 CCTV를 확인해 보면 20m 지점에서 경찰관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 강모 씨가 서울역에서 타고 김포역까지 도주를 해버리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경찰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때 만약에 좀 더 치밀한 수사를 해서 피의자를 검거를 했더라면 두 번째 50대 여성의 피해나 살해는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은 좀 더 내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어떤 사명감 이런 걸로 치밀하고 신속한 그런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 음성 또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 저 때만 하더라도 저 때 더 열심히 수사를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다음 피해는 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제 경찰 수사 앞으로 계속 해야 그러잖아요. 구속 상태에서라도 네. 영장이 발부가 되면 네.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밝혀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조영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끔찍한 범행을 한 범죄 동기가 뭐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도주 경로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행동 패턴 같은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차후에 유사 범죄 할 때 대응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범죄자가 왜 어떤 동기로 범행을 해서 정말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까지 하는 이런 형태를 분석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신상 정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하거든요. 그럼 공개되고 또 범행 동기라든가 또 피해자와 어떤 인연이라든가 관계에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범죄인가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되고 밝혀지면서 또 여기에 대한 교훈이나 대응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자발찌 관련해서 법무부가 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예산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 예산 더 많이 편성하는데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전자발찌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많은 국민들이 찬성할 겁니다. 백규정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